제가 산림청에서 받아가 키운 종자 105개 중에 90여 개가 싹이 탔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생존한 유일한 것이 요 털개에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절장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8월 19일입니다. 제가 어제 경북대학교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자 과정에서 수목학을 배웠는데요. 거기서 수수꽃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도 3월달에 수수꽃 다리를 산림청 종자보존연구소에서 분양받아가지고 싹을 태워가지고 키웠던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수꽃다리 자생 라일락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꽃다리 속 칠행지를 비교할 건데요. 제가 받은 게 7가지니까 수수꽃다리 속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자는 산림청에서 분양받아가지고 싹을 튀어가지고 모목을 생산할 그런 계획이겠죠. 수수꽃다리는 학명은 시린가 디라타타. 그런데 보통 수수꽃다리 학명은 시린가 디라타타 이렇게 뭐 뒤에 그 명명자는 빼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외우기도 쉽고,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학명에 대해서 자꾸 질려하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잎은 마주나고, 마주난다는 것은 대상이죠. 잎이 따로따로 이렇게 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주난다는 거, 요거는 물풀의 나무과의 나무의 특징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모든 물풀의 나무과 나무들은 전부 이렇게 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수수꽃다리 속의 형제들이나 또는 목서 같은 목서나 수수꽃다리는 다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물풀의 나무나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입은 대상이다. 요래 같이 이렇게 난다, 마주 난다. 그리고 꽃은 연한 자주색으로 4, 5월에 피고 향기가 있으며 작년까지 끝에 원추 꽃차례로 달린다. 꽃받침과 꽃뿌리는 네 갈래로 갈라지고 수술은 두 개이며 꽃뿌리 통 후 윗부분에 달리고 암술머리는 두 갈래로 깊이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는 2, 3m 정도고 가지는 어린 가지는 털이 없으며 회갈색이다. 분포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산기석이나 마을 주변에서 자라는 그런 낙엽수다. 특징은 라일락과 매우 비슷하지만 잎의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일락은 잎이 폭에 비해서 긴 편인데 수수꽃다리는 폭이 길이에 비해서 더 넓거나 비슷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라일락의 잎 끝머리가 긴 첨두인 반면에 라일락 수수꽃다리의 잎은 끝머리가 짧은 점첨두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받은 게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게 시린가 디라타타, 오브라타 바 디라타타죠. 시른가 오브라타 바 디라타타. 수수꽃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종자는 3mm에서 4mm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폭은 1mm 내외. 수수꽃다리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죠. 그리고 라일락은 시린가 벌가리스입니다. 잎자루는 길이가 1.5에서 3cm 정도고 털이 없고 잎은 마주나 당연히 마주나겠죠. 난형 이런 거 다 똑같고, 꽃은 4, 5월에 피고 묵은 가지에서 난 길이 15에서 20cm의 원추 꽃차례에 피며 보라색 또는 연한 보라색을 띠고 향기가 진하다. 화가는 깔때기 모양으로 끝이 네 갈래로 갈라진다. 라일락하고 수수꽃다리의 차이라 그러면, 라일락은 교목으로 키가 4m, 5m 또는 6m까지 자라는 게 라일락의 특징이고, 수수꽃다리는 커봐도 2m, 3m를 넘지 않기 때문에 관목으로 저것처럼 어릴 때 개나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라일락은 주로 한 개,
한 개의 원줄기로 올라가는 대신에 밑에 움이 많이 트게 됩니다. 그런 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라일락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잎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점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들개 나무 학명은 시린가 파울리에이, 시린가 파울리에이입니다. 잎은 마주나며 피친형으로 길이가 12cm 정도, 폭은 2에서 4cm 정도. 그러니까 길쭉한 배처럼 버드나무, 그렇죠. 버드나무 잎처럼 그렇게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꽃은 오래 피며 묵은 가지의 견문 겨드랑이에서 원축 꽃자리가 달리고, 그리고 키는 5m에서 6m. 그러니까 아교목에 속하는 것은 라일락과 개해나무와 버들개해나무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 관목에 속하는 것들은 뭐 수수꽃다리와 꽃게나무 이런 것들이 이 관목에 속합니다. 국내분포는 강원도 이북에서 자생을 하며 산골짜기에 자라는 키 작은 나무다. 그렇지만 5m, 6m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목이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종자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자는 잎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성게나무, 성게나무는 시린가 파트라, 파트라는 털게나무의 아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린가 파트라 바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키는 1.5m. 성게나무가 원산지는 경상북도 울릉도이다. 울릉도가 원산인 우리나라 자생나무들이 많죠. 그 중에서 시린가 파트라 바 변호사 섬기의 나무가 있다. 요거는 키가 우리나라에서 좀 자생하는 모든 라일락의 속, 시린가 속 중에서 키가 가장 작습니다. 1.5m 정도. 그런데 저는 종자는 다른 것보다 더 커요. 섬기의 나무가. 그러니까 3mm에서 6mm까지 되고, 폭은 1mm에서 2mm 사이. 그러니까 시린가 속의 종 중에서는 가장 큰데 속하는 게 섬기의 나무 종자가 되겠습니다. 잎은 이렇게 뭐 섬기나무는 털기나무하고 좀 많이 닮은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고요. 그 다음에 털기나무, 털기나무는 시린가 파트라입니다. 키는 3m 정도고, 털기나무는 작은 가지는 가늘며 털이 있고 회색으로 껍질눈이 있다 이렇게 되고, 분포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 자생을 하고 있으며, 산림청 선정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로 1997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자는 이렇게 조금 보통이죠.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뒤에 털이 이렇게 나 있고 잎맥이 많이 튀어 올라온 거, 그게 특징이고, 꽃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다. 라일락이나 수수꽃다리하고 꽃 모양은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해나무. 개해나무는 시린가 레티컬라타, 레티컬라타, 시린가 레티컬라타입니다. 중요한 건 꽃이 6, 7월에 핀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라일락이나 수수꽃다리나 털개해나무나 이런 것들은 4, 5월에 다 피었잖아요. 그런데 개해나무와 꽃게해나무는 가장 늦게 6월, 7월에 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꽃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수꽃다리 속, 그러니까 시린가 속의 나무들은 지난해 가지에 이 꽃이 핍니다. 꽃눈이 옵니다. 국내 분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골짜기에 비교적 드물지 않게 자라나는 나무고, 원변종과는 달리 잎 뒷면에 털이 없고 열매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요게 개해나무의 종자인데, 개해나무의 종자는 제가 받은 이 7개의 그 자생 시린가 속의 이 종자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6, 7mm 되고 옆으로 폭이 한 3mm까지 되는 이런 날개가 옆에 달려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개해나무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개해나무는 꽃이 짧으면서, 그리고 꽃뿌리가 길게, 수술과 암술이 길게 나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꽃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라일락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짧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꽃게나무가 되겠죠. 꽃게나무는 시린가 울피입니다. 울피. 시린가 울피인데, 요것의 특징은 6, 7월에 피는 그런 월추화소.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끝에 달린다. 그리고 길이는 뭐 20, 30cm로 비슷한데 세 가지 끝에 달린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온 가지에서 신초에서 그 끝에 꽃이 피는 게 바로 시린가 속에 자생하는 15종 중에 유일하게 꽃게희나무가 있다. 고래 보시면 되고요. 키는 3에서 6m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3m, 5m 정도 될까요? 꽃게희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관목이다. 그리고 이 국내 분포는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있는데 강원도, 경북, 이북에도 있는데 이 해발 700에서 1800m의 중고산지대의 중턱에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자는 보시다시피 좀 작고 휘기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색상은 좀 진한 보랏빛, 시고 잎은 약간 긴 편이지만 저게 잎맥이 좀 깊이 푸고 파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2018년 봄에 제가 그 산림청 종자보존연구소로부터 받은 7종의 15개의 종자, 그래서 105개를 제가 분양받아 가지고 싹 터여서 키운 이야기,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